예, 남한 군인 1965년 남한 군인 나우 ROKA.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뭐 K-POP, 뭐 K-아이돌 뭐 이런 거 있잖아.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남자 아이돌들이 막 엄청 예쁘게 꾸미고 막 화장하고 막 흰색으로 허옇게 하고 막 달라붙는 옷 입고 막 춤 막 단체로 추니까 그걸 좀 미국인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미국인들은 약간 좀 그 그 플로레스처럼 좀 봐요.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시선도 있다. 자, 지름길 지나가는 거 자살 행위인가?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미끄러울 것 같은데. 요단강. 너무 성의가 없는데 잘 만든 설명서. 아이콘 그대로 쓸 거면 뭐더라 설명해? 어? 근데 뭐 필요가 없네 설명이. 그잖아. 거품 미호기. 오, 터트려보고 싶어. 오, 설마. 설마 이게 유리잔으로 딱 들어가나? 와 말도 안 돼. 이거는 운의 영역이 아닌가요? 어떻게 저렇게 딱 보내지? 말이 안 되는데? 이걸 나보고 지금 먹으라는 거냐? 군침이 싹 도노. 아, 혀가 마중 나오는 스타일이구나. 에? 이게 뭐야? 탄수화물 덩어리의 소스가 딱 이제 나오니까 군침이 싹 도노. 아, 탄수화물에 달짝 찍은 소스? 절대 못 참지. 아이고 야 그건 아니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그거 뭐 밥상으로 쓰려고? 고양아? 어. 잘 피한다 야. 잘 피해 잘 피해. 구스구스 더 개고인물. 오! 오 고수인데 아프리카 고양이래.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네 발톱이 자꾸 이거 뜯는다고 임마. 하지 말라고. 어 저 하찮은 거 봐. 아프다고 지금 자기 때렸다고 하찮게 한 거 봐.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귀여우면 안 되는데 그죠? 귀여우면 안 되는 게 귀여우니까 더 귀여운 거 있지. 누구랑 같이 먹는 게 난이도 더 높은데 이 지랄. 무슨 혼밥 난이도 별 다섯 개 이 지랄. 난 혼밥이 더 마음 편한데. 아 눈 마주치면서 어떻게 밥 먹지? 말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랑 눈을 마주친다고? 제주도 야스오 출연이네. 하세기! 솔! 지금 궁 쓰려고 딱 지금 각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공주 미미 드레스 그리기 대회 우승자 1등 송채령씨. 잘 그렸네. 정말 뭐야 어린이가 아닌데 송채령 19살 이선영 25살 정혜인 어린이 25살. 이거 정인 25살이 정인 씨 잘 그리셨네. 예. 개월수야? 아 개월수인가요? 개월수겠지 그렇지? 너 왜 이렇게 잘 그리냐? 개월수 아닌데요? 27세 손서연 씨인데요. 2등 3등 18세 12세 예 27세 뭐야 사기 아니냐? 손서연 어린이 씨 이 밑에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양지유 씨 9살 어린이가 그린 정지혜 씨 36살 분이 그린 36개월이에요. 네. 강해져서 돌아와라. 이게 어른의 싸움이다. 정지혜 어린이 축하드립니다. 개재밌게 노네. 아, 게임 못하러함. 슬리퍼 두 짝만 있으면 되는데. DDR 배경 영상 같은 약국 간판? 어, 빠져든다. What the? 온도는 왜 저래? 돌아가는 거 봐. 예. 아무래도 한번 그냥 약살 일도 없는데 저거 보다가 들어갈 것 같아요. 예. Great quality. Check it out for a second. Yeah. This looks amazing. This looks great. Well, it's great quality. Yeah? 편집 프로그램한테 욕 편집 프로그램한테 욕쓰면 안 되는 이유래. 뻑히 먹어. 학교 방학 숙제인데. 그 마음을 곱게 쓰라고 임마. 저는 맨날 어드미님한테 한번 인사하고 절하고 시작합니다. 일단 이건 저한테 한정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이거. 아 진짜 이거.
BTS 올라 그래. 리얼돌이 차를 개박살 낸 걸 보고 어이없어하는 차주.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리얼돌의 DNA 검사를 하는 검사가. 뉴스에서 리얼돌을 설명하며 현타를 느꼈을 앵커. 똥줄 타고 있을 주인. 떨어진 리얼돌의 차량 파손 DNA 분석으로 해. 재앙이네요, 재앙. 여러 가지로. 예. 인터넷 친구 트위터에서 알게 된 친구를 만나는데 다짜고짜 민트카페 끌고 가서 치약 케이크하고 치약 라떼 강매하고 너무 무섭고 배신감 들어서 손 떨려서 글도 제대로 못 쓴대요. 한무 봐라! 민트 몸 봐라! 맛있다! 콩인가? 어 뭐야? 뭐가 나왔어. 벌레가 나왔네. 뭔데 저게? 아마 먹을 거였는데 네, 먹을 거 뒀다가 개미가 페로몬 여기 뿌리거든요? 돌아와서 먹으려고? 단체로 들고 와서? 단체로 와서 들고 가려고 했는데 없어진 거야. 어, 어디 갔어? 타워 오브 판타지 광고가 여기에 나왔어요. 타워 오브 판타지. 아, 그래요? 연관 영상이니까. 아, 근데 저는 뭐 이거 이 게임 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게임 때깔이 괜찮긴 하더라고. 뭐 저는 깔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똥겜을 베끼는 것보단 갓겜 베끼는 게 낫잖아. 네, 대학생인 거죠? 피해 반이 몬스터라고 합니다. 봉사활동 하러 온 코아루야. 야한 건 안 돼. 이걸 밖에서 입을 생각을 하다니 존경스럽다. 거호되는 멀쩡해서 왜 저러니? 그러게. 훌라후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빠가 대신 돌려줘요. 너무 귀여워요. 예,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달걀? 달걀우. 미쉐린 타이어 맞아 맞아. 애기들이 몸이 이렇게 돼요. 살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씻길 때 이 접히는 부분을 잘 씻겨줘야 돼요. 안 그러면 냄새나. 여자 캐릭터 과거 현재 드로잉 보이스. 아, 과거엔 이렇게 그렸다. 남자건 여자건 그냥 무조건 이쁘게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얘 남자임 이런 거지. 이게 요즘 트렌드. 인스타 정모. 오, 트위터 정모. 중고차 빠른 매매 쪽지 주세요. 쪽지가 아니라 쪽지예요. 쪽지 주세요. 쪽지라니까요. 쪽지라는데 자꾸 쪽지거리잖아. 쪽지. 개인 DM으로 쪽지래요. 개킹 받죠? 코레일 홍보 영상에 아무거나 틀어놨대. 영상 제작자분. 매일 아침 출근하기 싫어. 지금도 퇴근하고 싶어. 발언 충격. 전기장판 침대 매트리스 위 사용 시 지상 낙원. 작가 마음대로 자막 써. PD 당황. 농구 공이 하나가 생겨버리네. 와우. 뭐하니? 책임 강아지야. 귀여워요. 전교 10등하면 10등한 자식이래. 맞죠. 예, 10등했죠. 상남자. 일 많은 건 뭐 괜찮은데 밥 못 먹는 건 열받지. 어이구, 어이구. 이래서 사람이 먹는 음식 주면 안 돼요. 이래서 얘가 음식의 맛을 한번 본 거구만. 얘가 보니까 그 강아지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음식 맛을 몰라야 돼. 알면 저래. 요즘 그 TV 안 보는 이유, 젊은 사람들이 남의 연애 안 궁금하대요. 뭐 환승 연애니 뭐니 첫사랑 안 궁금하대. 남의 연애 그리고 무슨 먹방 식신로드 맛있는 TV 뭐 3대 천왕 남이 먹방하는 거 안 궁금하대. 그리고 뭐 안 싸우면 다행이야. 뭐 요트 원정대 여행 가는 거 남의 힐링 갬성 캠핑 이런 거 안 궁금하대. 남의 힐링 오마이 베이비 뭐 이런 거 남의 육아 안 궁금하다. 그리고 스포츠 잘 모른다. 완전 나네. 옛날 이런 예능들 옛날 예능들이 재밌긴 하거든.
이거 쟁반 노래방 이거 그냥 재밌어. 이게 그 뭔가 원초적인 재미가 있는데 쟁반 노래방. 요즘에는 이런 예능이 좀 많은 것 같아. 좀 그러니까 관찰 예능이라고 하지만 좋게 말해서 관찰이고 안 좋게 말하면 관음이야. 관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또 근데 안 궁금하다고 하지만 또 이게 사람들을 이 니즈에 맞춰서 나온 거거든. 남의 힐링, 남의 육아 또 궁금하니까 보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 대리만족 느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제가 드라마 우영우 보면서도 유치하거든 드라마가 되게.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 유치한 게. 왜 우리나라 그 드라마는 이렇게 유치한 거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든 생각은 살기 퍽퍽하니까 유치한 거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 유치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판타지인 거야. 약간 그런 걸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으니까. 아유 귀여워라. 책상에 다 같이 모여있어요. 이게 레고가 되나? 이 꽃잎은 어떻게 구현이 날 건데? 데모 고르곤이 돼버렸네? 데바데에 나올 것 같은 비주얼. 어떻게 이게 얘기되냐? 오늘 잘 만들었다. 닮았어. 야 지금 누굴 바보로 하나. 시술 전후 사진. 미간 이마 보톡스래. 오히려 웃겨서 재밌네. 약간 대놓고 장난쳐서 재밌어요. 와우 나 지금 뭔가 했어. 지금 이게 셋업 뭐? 했더니 이게 의자고 이게 헤드셋이야. 헤드셋을 스피커처럼 쓰시나봐요. 여기 이미 부러졌고 컨트롤러도 거의 막가기 일보 직전인데 뭐 입력만 되면 되지 이런 마인드. 얘는 왜 이렇게 서 있는지 모르겠어. 전기도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게 모니터예요. 블루투스로 연결했나 보다. 그 저기 있거든요 그런 게. 대기만 하면 된다 이거 아니야. 떠나 보나이 했던 정전차. 혹시 이번 침수차인가요? 외부가 이렇게 된 거는 닦으면 되는데 내부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씻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드나? 그걸 다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의미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니까 그냥 새 차 사는 거죠. 저거 고칠 비용으로 차 사는 게 나아요. 아 그럼 뭐 폐차해야 되는 거구나. 우울한 야자를 샀어 뉴뉴. 우울해 뭐. take your skittles and just fill it to the top there. It's okay if you fill it. Then just take your Capri Sun, fill it to the top. Then you shove your straw right through the top, put it right on there and then all the way down. There you go, a drink and a meal all in one. Mmm. Mmm. God damn, that's good. Then when you're done, pour your straw out. Oh my God. Delicious. Hell yeah. 우리도 통닭감 내림 당당치킨 물러가라. 그래 어디 한번 볼까? 노랑통닭 순살 레귤러 출시 2,000원 저렴한 레귤러 선보인대요. 기준 오리지널 대비 200g 줄인 대신 가격은 2,000원 내렸다. 아! 아 대단해. 양이 줄었잖아. 하지만 내렸죠? 가격 내린 거는 팩트잖아. 인정? 가격은 내렸잖아. 인정. 아니 이거라고 해서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저 자 예 별로 예 알고 싶지 않네요. 네 번개 맞은 나무래. 나 순간 이거 보고 포털 열린 줄 알았어. 슉 열릴 때 있잖아 이게. 엘든링. 그니까 엘든링도 생각이 나네요. 번개 맞은 나무래요. 근데 냉장고 문 닫을 때 뭐 넘어지는 소리 들려도 닫고 다음 사람한테 넘기기래. 아, 난 모르겠고. 고양이도 애교가 통하는 상대와 그렇지 않은 상대를 잘 알아보는구나 하는 거. 그리고 남자는 귀여운 여자의 애교에 정말 약하다는 거. 자 그럼 우리 집 고양이님이 제가 혼낼 때와 남편이 혼날 때의 표정 차이를 보겠습니다. 나한테 혼날 때 어차피 안 통하니까 뭐 어쩌라고 이런 표정이야. 뭐 어쩔 캔따기 주제. 내 남편한테는 귀여운 척 다 한다 이거지. 상대 봐가면서 한다 이거 아니야. 여친이 자는 척할 때 남친이 한 손 줬는지 내 눈앞에서 손 왔다 갔다 하다가 자는 거 확인하더니 무르룩 방귀 뀌더래.
일본 대하 사격 촬영 중 해상 자위대 함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면에 그대로 넣었대. 아니 이걸 어떻게 발견을 못해? 이런 거 참 재밌어 드라마에, 그지? 게임 오브 더 트론, 스타벅스 커피잔 나오고 그런 거 재밌잖아. 아 맞아, 이런 거 있었어. 뭘 뿌리면은 이 가루가 젤리가 돼. 맛은 그냥 그닥인데 그냥 재밌어 이게. 맞아 맞아, 이런 불량식품 있었어요. 어떻게 너무 귀여워. 엔드게임 전과 후? MCU. 와 진짜 이거. 어 뭐야 헐크 저것도 못 밀어? 이번에 예고편으로 나왔나봐요? 이거 했잖아. 요거 한 이후로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 슈얼크 드라마야? 박사학위 7개의 힘이 이거밖에 안 돼? 그니까 박사학위 7개면 미친 사람 아니야? 내가 내 썸녀를 링롤 하려고 유튜브 링크를 보냈거든? 근데 썸녀를 링롤이 뭔지 몰랐고 자기한테 작업 거는 노래라고 생각했나봐. 그게 여친이 생긴 계기래요. 자,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썸녀한테 이제 링롤 보내세요. 수족관 갈 때면 물고기들은 인간들이 빤히 쳐다봐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미안함도 들었는데, 코로나로 수족관 방문 인원이 줄자 물고기들은 놀거리의 감소로 우울증이 걸렸다는 말을 들으니 보고 즐기던 건 사실 우리가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대. 재밌다. 걔네들도 우리 인간 보는 거야. 아 쟤 봐봐 쟤 봐봐. 어우 쟤는 좀 신기하게 생겼다. 쟤 얼굴 좀 봐봐. 되게 신기하지 않아? 야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아 뭐래. 거북이인가요? 거북인가요? 거북이 아니야 거북이? 사전상 그냥 거북이 맞대. 거북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애칭이네. 어 그럼 고양이는 고양이가 아니고 고양이야? 고양이 원래 고양이야? 멍멍이는 멍멍이야?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멍멍이 멍멍. 냐옹이도 냐옹인거지. 애칭이라고요? 그냥 듣기에 귀여우니까 그렇게 부르는거래. 거북은 듣기 거북하니까. 질문자님 질문이 더 듣기 거북하군요. 예. 푸하하하. 예, 수염으로다가. 펄이 바게트 3만원권 팔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자, 자. 조용. 예. 하나만 더 있으면은 MVP인가? 네 조용. 예 조용. 터지고 있는 맥주를 막는 방법. Oh, you fucking college educated bastard. You fucking college educated. 아 이래서 대학교를 나와야 돼. 아 이런. 이 고양이 사진에 아무 사진 아무 글만 넣으면 밈이 된대. 그 새드캣도 있잖아 새드캣. 그냥 여기에다가 산책 나가는데 뭐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슬프다. 이게 밈이지. Hunter's Cry, Sea of Thieves, Gonna Cry, Spider-Man Adventure, Gonna Cry. 생애 절반 이상을 영어 교육 받으며 살아왔는데 그 누구도 나에게 스파게티의 단수형이 스파게로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대. 진짜? 스파게토라는 말이 있어? 그럼 누가 나한테 스파게토 주면 스파게토 아리가토. 네, 죄송합니다. 싫어 버튼 누르지 마. 멈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터넷 논쟁. 얘는 6이다 9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서로. 싸운다 이건데 실제로 하는지. 4. 병신. 이거 4 아님? 유? 글카 잘 아는 사람 있냐? 요즘 프리징이 좀 심하거든요. 그랬더니 글카 뭐 저쩌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글카가 뭔데 했더니 그래픽카드. 기종이 뭐냐고. 어? 그래서 여거 보는 거 같아요 여거. 글카가 뭐냐? 글카는 그래픽카드다.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 같아. 착각을 한 거 같은데 아무튼 웃기다. 오. 어 무서워. 어 깜짝이야.
아는 뭐야? 아! 아, 밀 스미스 사울과 함께라면 복귀할 수 있다. 어허. 나 이거 지금 옷인 줄 알았더니 옷이 아니고 고양이였네요. 와우. 스파게토 주면 어? 스파게토 아리가토. 네. 어, 재밌다 저 사람. 어? 뻘쭘. 네. 말달 이번에 평점이 많이 내려갔어요. 사료를 제대로 안 줬대. 일본이랑 한국이랑 그게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차별점을 왜 주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대로 하지. 그 말달 커뮤니티에서 게임 신의한다고 트럭 보냈는데 트럭 말고 마차 보냈대요. 근데 난 그게 역효과가 날 것 같아. 오히려 게임 광고해주는 꼴이 되는 것 같아. 그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근데 모바일 게임에서 사료는 꽤 중요하다. 여동생만큼은 절대로 군대 보내기 싫다고 여자인데 남자인 척을 하는 그런 글이 있었나봐요. 근데 진짜 남자는 여동생 보내주는 조건으로 내가 재입대할 생각이 있대요. 이게 진짜지. 이게 남매지. 이렇대. 보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굴뚝 같다 이거지. 나 남자인데 이 코르 나 남자 아님. 나 여자인데 이 코르 나 여자 아님. 엄마 침대 밑에 괴물이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나한테 왜 그러니 동생아. 웃고 있는 거 봐. 틱톡 유입 오타쿠 친구한테 자꾸 부심 부리게 돼요. 틱톡 때문에 2D 장르가 유행하기 3-4년 전부터 보카로 파고 애니 봤던 사람입니다. 요즘 틱톡 때문에 애니 같은 2D 장르들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애니 보는 애들이 많아졌대. 제가 보카로 팔 때만 해도 시선이 안 좋았는데 유행돼서 좋아하는 사람 취급받으니 기분이 안 좋대. 갑자기 자기한테 텃세를 부린대. 뭐 모르는 녀석이 와가지고 성우 정보를 들먹이면서 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성우 TMI 가지고 텃세 부리니까 정이 떨어진대. 친구가 며칠 전에 푸세카를 시작하게 됐는데 미쿠가 푸세카케라고 하는데 그때 진짜 정이 떨어졌대. 친구야 나중 가면 그 같이 아는 거 떠들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란다. 잠깐만 이거 몇 개야? 하지마! 하지마! 어? 어? 아... 어 뭐야? 다른 데도 다 있어! 어떻게? 오 마이 갓! 만삭 사진 찍기. 남편이 이미 돈을 냈는데 부인이 찍기 싫다 해서 그냥 남편이 가서 찍었대요. 찍을 수 있겠어. 아직도 만삭이거든 나는. 이런 장난치지 말랬지? 매식이 뭐지?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